소식 태백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태백하면 탄광 도시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이 태백에는 철암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네, 이 태백 철암동은요,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칭해 주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선탄 시설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명 태백 철암역 선탄 시설입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신지 몰랐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철암역 바로 앞에 있어서 철암역도 선탄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탄광을 운영 중인 이곳은요, 주말마다 선탄 시설 투어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을 지금 영상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태백시 철암동에 자리한 철암역도 선탄 시설입니다. 탄광이 문을 연 후 87년 동안 석탄을 쌓아두던 곳인데요. 1935년 지금의 철암역이 생긴 뒤 이곳 철암역은 석탄을 전국으로 수송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석탄 전성시대, 광부들의 애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끈 석탄 산업의 역사가 녹아있는 철암역도 선탄시설. 탄광에서 채굴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까지 가동 중인 우리나라 최초의 무연탄 생산 시설을 함께 둘러보실까요? 평일에는 선탄장으로 운영 중인 이곳.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네 차례 선탄시설 투어가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선탄시설 투어 정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선탄시설 투어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철암이라는 동네는 태백시 철암동이잖아요. 네. 태백시 철암동인데 우리나라의 석탄산업화로서는 여기가 최초의 여기서 발굴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광산을 개광을 한 거예요. 개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 광산에 운영되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전국에 오신 저 이제 관람객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제가 모시고 제가 이제 철암 갱을 이제 앞으로 제가 투어를 하면서 이제 더 정확하고 알찬 내용의 말씀으로 제가 이제 투어로 이제 이끌어 나갈 겁니다. 철암역도 선탄시설의 역사는 무척 오래됐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1935년 장성광업소를 개발하면서 그곳에서 생산한 석탄을 모아둘 요량으로 1939년 이곳에 선탄시설을 만들었죠. 장성광업소에서 석탄을 캐내면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류하는 선탄 작업을 마친 뒤 선탄을 쌓아두던 곳. 선탄장 시설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구조물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대한민국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제2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선탄시설 투어가 시작됩니다. 탄광에서 채굴한 원탄을 선별하고 가공 처리하는 시설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하에 그 보면은 전부 다 그 물하고 막 이런 게 리본복이 되다 보니까 이 장화에 막 쩍들어 붙잖아요. 이게 무거워서 발걸음이 옮겨가지 못해. 그래서 그 장화에 탄을 시쳐내는 곳 바로 여기 있어요. 이래가지고 장화를 막 씻는 거예요. 쳐가지고 그 탄을 전부 다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장화가 가뿐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신발과 안전모를 보관하는 개인 사물함도 눈에 띕니다. 아니 이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나 봐요. 세월의 흔적 베인 안전모까지 직접 써보니 더욱 실감이 나는데요. 여기 보면 개뿔이죠, 개뿔. 개뿔을 이제 타야 돼. 그 갱내 안에 들어갈 땐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 그 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갯불을 타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갱도 속 오로지 안전등 불빛에 의존해 작업을 해야 합니다. 퇴근길 역시 안전등은 광부들의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듯 바깥 세상으로 안내하죠. 갱 안으로 들어가기 전 작업복을 갖춰 입고 광부들이 오가던 출퇴근 통로 방한 갱도입니다. 지하 갱도와 마찬가지로 동발이 설치돼 있는데요.
행여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주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제 갱구입니다. 백산갱구예요. 백산갱구. 요 규격이 3828이에요. 3m 20, 2m 80 이래가지고 요걸 규격이 3828이라 그러는데 여기 수평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수평으로 들어간 것이 한 200m 들어갔어요. 200m 수평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18도 경사, 예, 그걸 이제 사갱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1300m 내려갔어요. 백산갱구는 지하 막장까지 광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통로로 쓰고 있는데요. 걷거나 인차를 타고 1km를 더 내려가야 막장이 나오죠. 막장 안에선 광부들이 덩어리로 된 석탄을 캐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관람객들. 갱구를 나온 그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연탄 공장입니다. 장성광업소 직원들 가정에 공급해줬던 연탄을 생산해내던 공장이죠. 아쉽게도 지금은 석탄 수요가 줄어들어 더 이상 연탄을 생산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때 쉴 틈 없이 돌아갔을 온갖 기계들. 이젠 제 몫을 다한 채 세월에 무뎌져 과거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8년 전 겨울만 해도 쌩쌩 돌아가며 연탄 찍어내느라 분주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 또한 아껴뒀던 빛바랜 사진 속 한 장면이 되갈 테죠. 녹음이 짙어진 5월의 끝자락. 초록의 산 아래 석탄의 검은 흔적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저탄장입니다. 회색 시멘트 건물, 검은 석탄 더미. 87년 역사의 철암역두 선탄시설은 마치 한 장의 흑백 사진처럼 주말에 다가옵니다. 주말에 특별히 시간 내서 또 여기 태백까지 오신 거잖아요. 이 선탄지 시설이라는 게 쉽게 보기 힘든데 그쵸. 직접 와서 이렇게 설명도 들어보시고 좀 둘러보시니까 어떠세요? 얘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우리 세대도 이렇게 눈으로 보기 힘든데 얘네들은 정말 생소해서 얘는 지금 겁이 저려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우리는 그래도 영화에서라도 자주 본 세대인데 애들한테는 정말 유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도 직접 보니까 기분 어떤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신기해요. 어떤 게 신기해요? 석탄으로 연탄 만드는 게 신기해요. 그 동굴에서 석탄을 그렇게 캔다는 게 신기했어요. 철암역 철로 옆을 따라 펼쳐진 선탄시설. 태백 탄광의 흥망성쇠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쓸쓸한 그런 생각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알다시피 지금 석탄으로는 게임이 안 되거든. 휘발유, 석유, 가스 뭐 이런 고급화적인 연료로 지금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좀 석탄에 대한 그거는 조금 이제 뒷전으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뭡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거지. 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공부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을 해준다 하는 이런 그 긍지가 있죠. 광부. 그들의 하루하루는 그 자체로 탄광의 역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이제 품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틀림없이 누군가의 희생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뭐 항상 성공한 자들의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세들한테 이 역사를 이룬 기저에는 이런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탄시설 인근 탄광문화장터에는 소박한 식당들이 여럿 있는데요. 광부 출신이라는 사장님 추천으로 시원한 콩국수와 도토리묵 무침을 시켰습니다. 진한 콩국물이 인심 좋게 한가득.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국수는 뜨거운 여름에 바로 그 맛이죠. 술술 잘도 넘어갑니다. 여름을 담은 한 그릇으론 도토리묵 무침도 빠질 수 없는데요. 탱탱하게 쓴 쌉싸름한 도토리묵에 양념 몇 가지만 넣어 소담하게 무쳐 먹으니 찰진 식감 일품입니다. 거기에 사장님께 듣는 생생한 탄광 이야기는 덤이죠. 장성에서 인차로 다 내려가요.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 탄다 그러죠. 타고 1000m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다시 밑으로 와서 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그냥 자동으로 그냥 관광지가 되는 거죠. 이제.
지금 다 살아있어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돼 있는 거를 일부러 만들려도 힘들 겁니다. 근데 다 돼 있는 거를 뜯는다면 안 되죠. 그걸 잘 도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해야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2024년이 되면 태백 장성광업소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산업화의 1등 공신이라 불리던 탄광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폐광 이후의 모습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탄광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이곳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억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투어를 통해서 길고 길었던 탄광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2년 뒤면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는 그냥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다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선탄시설 투어는요, 10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깊은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